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return axios 다음에 get 들어가고 then 자. 마찬가지 argument는 function입니다. 이렇게 좀 되겠죠. 그죠? 여기 들어갈 값들만 조금 바꿔줘야 될 텐데 get에 들어갈 주소가 여기 있는 주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죠? rest countries.eu 쭉쭉해서 currency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죠? currency까지만 복사해서 어디 갔나요? 그렇죠? 넣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 우리가 이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게 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KRW면 KRW, USD면 USD를 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것을 백틱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백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소를 넣고 그리고 이걸 템플릿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달러 표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받는 게 어떤 커런시 피아트 커런시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커런시 됐습니다, 그죠? 받아오는 거고 그런 다음에 then 받아오면은 이 데이터 뭉치 하나 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 뭉치 하나 올 텐데 이 데이터는 리스판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면 이 array예요, 그죠? 하나의 array입니다. array이고 리스판스라고 하는 array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리스판스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리스판스에서 데이터 부분이죠.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이게 뭔가요? 하나하나 array가 그냥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중에서 name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뽑을 거잖아요. 그죠? 아메리칸 사모아 이렇게 되죠. 오브젝트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스타그를 쓸 거는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게 map을 쓰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map 그래서 map 또는 argument가 역시 function입니다. 지금 map에 대해서는 우리가 RxJS 시간에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텐데 지금 현재 그냥 대략 이렇게 돌아오나 가는구나 저렇게 뭐가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return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름은 object는 그냥 object라고 해도 되고 object의 name 이러면은 여기 전체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 오브젝트들 쭉 중에서 네임만 뽑혀서 넣은 하나의 array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SD잖아요. 볼까요? 오브젝트라기 하고는 뭐 다른 이름이 좀 좋을 것 같은 게 없나요? 오브젝트 말고 네이션으로 하기. 네이션. 어떤 네이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좀 바꿔줘야 되겠죠? 두고 조금 이게 좀 산만하니까 다큐멘트 포맷을 다시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죠? 그죠? 된 문장은 썼고 뭐 빠진 건 없죠? 빠진 게 없으면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Nations of Currency에다가 뭘 넣을까요? USD를 넣어볼까요? USD 넣고 then 해서 console log라 이건 되죠. console log 뭘 봤습니까? 그냥 어떤 nations 국가들 받으니까 nations라 하면 되겠네요. nations 이거 지워주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USD를 국적 통화로 쓰고 있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되겠죠. 그죠? 노드 익스체인지 하면은 볼까요? 나타나는 것들이 다 undefined로 떴네요. 뭔가가 우리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뭘 빠뜨렸나요? 그렇죠. 이게 여기 들어가서 될 일 아니죠. 여기서 return을 해주던가 return 이렇게 해주던가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이걸 지워버리면 되죠. 그렇죠? 아예 지워버립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괄호 컬리 브라키 속에 넣을 때는 return이라고 하는 말 적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건 뭐라 하는 pet angle pet arrow 방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모기가 날아다녀서 뿌렸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쭉 나타나죠. 이렇게 국적통화를 미국 달러화를 국적통화로 쓰는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KRW 쓰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KRW 하면은 딱 한 나라 있네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async await로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 다시 처리하고 async await를 하려면은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return을 지워버리고, 그죠? 지워버리고 then 이하도 지우고, 그죠? 요거는 마침 기호만 지워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return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많이 지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다가 async 들어가죠. async 넣고 여기다 await 여기다가 뭔가 해야 되겠죠. 리스판스로 하면 되겠네요. 리스판스 어차피 리스판스로 날라올 거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리스판스 데이터 맵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다 앞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는 게 좋으려나요? 자,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다음에 이것을 그냥 리턴 하는 걸 하죠. 그러면은 다시 KRW 됐습니다. 나와 있죠. USD나 Japanese N, JY, JPY죠. 그렇죠? Japanese N, 일본 N화를 쓰는 통화, 국적 통화를 쓰는 국가들. 일본밖에 일본하고 짐바브웨 있네. 짐바브웨는 아까 Chinese 중국의 위안화도 국적 통화로 썼던 것 같은데. 두 개의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좀 특이하네요. 짐바브웨가 그러면은 재밌는 과제를 하나 내볼게요. 짐바브웨가 국적통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 그 화폐들의 리스트, 목록을 출력하도록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await async, async await 방식을 써서 작성해 보십시오. 현재 화면이 Last Country is EU, Last V2 Version 2 All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짐바브웨를 찾으려는 거잖아요. 짐바브웨가 아마도 Z 부분이니까 제일 아래에 있지 않겠나 싶네요. 쭉 내려와서 더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부터 볼까요? 제일 마지막이 역시 Z 짐바브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면 구조가 전체는 array이고, array 속에 오브젝트들이 엘리먼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어드릴 게 currency를 읽어드릴 겁니다. 이런 식이죠, 그죠? 이걸 보면은 여기 이제 짐바브웨가 국적 통화로 인정하고 있는 피아트 컴퍼니, 피아트 그저 currency다. 보츠나와 플라, 뭐 브리티시 파운드 등등을 차이니즈 유안, 위안화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 지금 읽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네임, 커런시 중에서 네임을 우리가 지금 다 읽어 드리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요걸 읽어 드리든가 코드를 읽어 드리든가, 그죠? 그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션 아규먼트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이것도 우리가 어싱크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싱크로 넣어주고 다음에 당연히 await가 들어줘야 되겠죠. await에서 axios get 들어가고 다음에 then 들어가고 then 속에 argument function 들어가고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주소 가져올 주소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요? 이번에는 그냥 백티 갈 것 없이 그냥 인용 부호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있는 주소 하나잖아요. all 이걸 가져올 거니까, 그렇죠? 해서 넣어주고 받아오게 되면 리스판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스판스 데이터 중에서 우리 리턴을 해줄 겁니다. 리스판스에서 데이터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엔 필터라죠. 필터를 해서 여기 펑션을 넣어주겠습니다. 어떤 걸 필터할 건가요? 이름이 국가의 이름, 그리고 네임이 짐바브웨인 것을 찾을 거잖아요. 이 전체 리스트 중에서, 그죠? 전체 어레이에서 요 엘리먼트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하나의 네이션이 될 거고, 요 네이션의 네임이죠. 네임이 요 네이션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요 녀석과 같은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
그러면은 요것이 하나 리턴 되는 것이 짐바브웨가 해당되는 요만큼이 리턴 됐으나 올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요것을 하나의 데이터렛에서 네이션에서 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커런시 부분만 뽑아내겠죠. 그죠? 그래서 커런시 equal 네이션의 커런시 부분. 그죠? 커런시즈인데 요거 그냥 커런시즈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니까 요 필드에서 리턴하는 값은 array를 리턴하게 될 거잖아요. 지금 물론 원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짐바브웨를 원소로 하는 하나의 원소로 하는 array가 리턴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션을 바로 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이걸 그냥 바로 리턴하면 되겠죠. 뭐 let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리턴해 버리죠. 이걸. 그죠? 그러면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이걸 console로 가면 되겠죠. then 이렇게 console로그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뭔가 받는 데이터 currency 요걸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요렇게 하더라도 잘 동작할 것 같네요. 한번 돌려볼까요? 뭐였나요? node exchange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츠와나, 플라, 브리티시, 뭐 인디안, 제피니즈 엔드 들어가 있고 차이니즈 위안도 들어가 있고 유로도 들어가 있고 달러도 들어가 있고 정말 다양한 나라의 어느 국가의 통화들을 자기네 국가 국적 통화로 쓰고 있는 나라가 짐바브웨입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다 빼버리고 그죠? 요걸 요렇게 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요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잘 동작할 것 같은데 그죠? 요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동일하게